광주남부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5살 김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김 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 30분쯤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한 원룸에서 알코올 치료를 하며 알게 된 50살 이모 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 씨가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에 화가 나 이 씨의 머리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당초 김 씨가 이 씨를 때렸다는 1차 진술을 확보한 뒤 사인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오자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